부처님 오신 날 제가 부처님의 공덕을 받은 것 같습니다. 국민기업 관성에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후원해 주신 분 감사드리고요. 제가 메일로 받았는데 그분의 사연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메일을 보지 않았는데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오늘 아침에 왔습니다. 메일을 보냈는데 아직 안 보신다고 메일을 좀 보셨으면 하고 그래서 이제 무슨 사연인가 이렇게 싶어서 제가 메일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2천만 원을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좀 써달라고 2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거금을 후원을 해 주셨는데 이 동영상입니다. 자, 멤버십 회비를 내고 방송 참여를 하라고 한 이유. 이 방송을 듣고 제가 이 방송에서 제가 인천에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만수동으로 철거를 당해가지고 이사를 가게 됐는데요. 그때에 같이 용일초등학교 다녔던 친구들도 있고 동생들도 있고 형들뻘도 있습니다. 약 수십 명이 인천 만수동으로 강제 철거를 당해가지고 그냥 정보 땅, 그러니까 시땅에다가 그냥 무허가로 집을 짓고 이렇게 살때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인데 동인천에를 자주 놀러 갔거든요. 그때 동인천에서 구두방이 참 많이 있었어요. 동인천역 바로 옆에 구두방. 그래서 이분은 배다리에서 구두방 쪽에서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다는 2살 더 많고. 그러면서 제가 이 동영상에 이제 나랑 같이 철거를 당해가지고 갔던 동문 중에 형뻘도 있고 동생뻘도 있는데 수십 명 중에 중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나하고 나를 비롯해서 5명인가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5명도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들어갈 때 2명밖에 고등학교를 입학을 못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제 동문들이 다 구두방, 그때 당시 양화점이라고 그랬죠. 양화점으로 취직하고 그 다음에 양복점으로 취직하고 그랬던 이야기를 제가 거론을 이 방송에서 제가 했는데 그때 양화점 이야기 이에 장본인이 이 방송을 듣고 마음이 좀 움직이셨던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2천만 원이라는 거금을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좀 써달라. 조건 없이 후원하겠다. 이렇게 제가 아침에 메일을 받았는데요. 참 메일 내용이 감동입니다. 잠시 후, 제가 몇 시간을 고민했어요. 이 자금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제가 이 멤버십 회비를 내라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님들한테 제가 300만 원을, 그러니까 200만 원이죠. 200만 원을 받은 사람한테만 내가 방송 참여를 하겠다. 그렇게 방송을 했는데 돈 내고 들어오신 분이 하나도 없어서 그날 저녁 때 제가 방송을 여기에다가 녹음을 했습니다. 내가 200만 원을 받고 멤버십 낸 200만 원을 내고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들한테만 방송 참여를 하라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 동영상에 자세히 녹음을 했는데요. 그 방송을 듣고 이분이 거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 성격상
대로 받으면 말로 돌려 드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이 2천만 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까? 이 멤버십 회비를 내고 방송 참여를 하라고 했을 때,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대박이,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가 156탄인가까지 나갔죠. 그 방송 녹음 중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며칠 전에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회비를, 카페 회비를 이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 종목을 뭐 천만 원, 이천만 원, 한 종목당 천만 원, 이천만 원씩 책정을 했었던 이유는 앵벌이꾼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런 인간들은 국민기업 관성에도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최근에 그런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자,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더군다나 제가 돈 버는 데는 능력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한 종목에 천만 원이라고 하면은요, 아무리 요새 물가가 올랐다라고 해도 돈 값어치가 없다라고 해도 한 종목에 기본이 천만 원이고 조금 비싸면 3천만 원, 4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책정을 한다는 건 제가 제 가치에 대한 것은 올리고 사실상 유사 투자 자문업 종목을 추천하면서 돈을 버는 사업을 유사 투자 자문업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수익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따지고 보면. 그 대신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힌트를 드렸습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뭐 서울에 아니면 지방에 부동산 부자나 아니면 수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큰돈 내고 내가 그만큼 돈 벌어줄 능력이 있으니까 그 가치만큼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의 가치를 땅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싶지는 않다. 그러니 돈이 있는 사람들은 그 가치를 비싸게 돈 주고 살아. 자,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지금 국민기업 관성 아닙니까? 근데 앵벌이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분들한테 지난 10년 동안 주식 카페를 하면서 너무 실망이 많아서 그런 앵벌이꾼들은 내가 밥 벌어 먹게끔 내가 해주고 싶지 않다, 더 이상. 그런 방송을 최근에 녹음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이분이 좀 많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본인 이야기니까. 그래서 제가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내가 기회를 드리겠다. 어떻게? 자, 50% 할인 받을 수 있는 멤버십 카드도, 이제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50%씩 환원도, 할인도 해드리고, 그리고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 코스닥 상장을 목적으로 매달 18일 날연 6%의 배당을 지금 4회째 하고 있는데요. 이 국민기업 관성의 기업 이념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최고의 배당금, 직장 걱정 없이 비정규직이 없이 모든 정규직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노후에 편안하게 높은 배당금을 받으면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지난 10년 동안 국민기업을 만들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바로 무슨 내용이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꿈이 공동체 대한민국 국민기업 몬드라곤을 위하여 이 포스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왜 저희 카페 명이 국민기업 관성으로 되어 있는가 자세히 알게 되실 겁니다. 오늘 좀 생각이 제가 좀 많아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성공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이번 주식 급락장에 주식자금 신용대출 받고 주식자금 대출 받아서 전 재산 다 날려가지고 깡통된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156탄을 연재를 하면서 제가 정말로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면 추천 금액 그냥 10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도씩만 받아도요. 그렇게 받는 게 제가 수익 사업이 더 잘 됩니다. 3천만원, 4천만원, 2천만원씩 하겠다는 건 말 그대로 수익 사업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제가 계속 동영상을 녹음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길은 열어드렸습니다. 매번 동영상마다. 자,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은 없어도 성공하고 싶은 사람,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 자, 그런 사람들한테는 내가 길을 열어주겠다.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시고 활동을 해주시면 그래서 성공하려고 하는 그 진정성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한테는 내가 무료 추천을 해주겠다. 그런 정책을 핀지 지금 이 국민기업 관성을 만든 지가 지금 4년이 지났습니다. 4년. 4년 동안에 지금까지도 그 흔한 파리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원래 취지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힘들게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만든 회사가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그런데 정말 노력 하나 없이 제가 이벤트 행사를 할 때마다, 이벤트를 할 때마다 사회환원금을 지불한다고 할 때마다 여기 보시면 사회환원 50% 수혜자라고도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사회환원금 배당금 받을 분 동동님하고 그 다음에 한이님 있고 그 다음에 짱구님도 있는데요. 자, 이분들도 있고 이미 관성 배당금을 이제 수백만 원씩 이렇게 받으신 분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회원님들 이렇게 사회환원금 배당 이렇게 쭉 다 뭐 뜬다님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자, 이 자료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아는데요. 여기 뜬다님 사회환원금 이렇게 보면 제가 800만 원이 입금을 제가 해드렸는데 제 속마음은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일을 정말 오래전서부터 20년 전서부터 해오면서 회의감이 드는 게 옛날에 무료급식 할 때도 마찬가지고 무료숙박을 3년을 했는데도 1년 365일 일주일에 175객실씩 3년을 제가 무료숙박을 했는데 무료숙박을 하고 나가는 분들한테 제가 저는 일체 비용도 안 받고 무료숙박을 관성 피스파크 펜션에서 3년 동안 해줬는데 그 방문에다가 제가 안내문을 적었어요. 자, 무료숙박을 하고 가시는 분들이 단돈 5천원이라도 고맙다고 좋은 일에 써달라고 프롬프트에다가 후원을 해주시면 고객님 이름으로 제가 봉사 후원금을 저희 주식회사 관성 홈페이지에다가 고맙다고 알리겠다 공지를 넣겠다 그리고서 이제 안내문을 각 호실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거짓말도 안하고 1년에요 수천 명이 무료 숙박을 펜션에서 하고 갔는데 한 해에 고맙다고 5천원 후원한 사람을 제가 봤다면 다섯 손가락 안에 든다. 수천 명을 무료 숙박을 해줬는데 그 5천원 내주는 사람이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간다 그러면 그 실망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 앵벌이꾼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배부르게 내가 해주고 싶지 않다. 그런 오기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괘씸하기도 하고. 원래 세상이 그런 줄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저희 카페에 앵벌이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 뭐 최근에도 그런 동영상을 제가 녹음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뭐 3,400명 있지만 이싹다 없애버렸습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이 유령 회원들이거든요. 유령 회원. 그래서 싹다 그냥 회원들 다 강제 탈퇴시켜 놓고 2명인가 저하고 나머지 회원 1명인가 2명 만나게 해놓고 제가 싹다 강퇴를 시켰는데 지금은 다시 들어가지고 한 3,436명이 됐습니다. 이때에 저를 만났던 회원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사연을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조금 아까 그 자료를 켜놨어야 되는데. 아, 뭐, 안 보이네요. 일단, 그냥 이대로 방송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네요. 멤버십 회비를 내고 방송 참여를 하라고 한 이유. 이 동영상을 보고 땡땡님이 장문의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의 메일을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몇년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 붉은 태양 차관성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부모님한테 가난만을 물려받은 지지리도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연령대에는 붉은 태양님보다 2살 더 많고, 돈이 없어 중학교 1년을 다니다가 중퇴를 하고, 학업을 포기하고 전라도에서 인천으로, 상경에서 동인천 배다리에서 양화점을 다닌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붉은 태양님이 최근 동영상을 보고 구두빵을 거론하여서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배달이 구두빵에서 취직해서 밥만 먹여주면 기술을 배우겠다. 그렇게 구두빵에 취직을 했고, 월급 없이 2년을 온갖 뒤치다꺼리를 했지만 기술은 하나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잡부로 일만 하면 기술은커녕 돈도 못 받고 인생 망치겠다 싶어서 구두빵을 돈한 푼도 못 받고 나왔습니다. 길거리를 방황한 세월이 몇 개월이 지났고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당시에 양아치 집단이라고 하는 곳에 속아서 그곳에 머물게 되었고 저는 곰을 줍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야, 옛날에 넝마주의라고 있었습니다. 어깨에다가 이렇게 저기 뭐야 넝마 이고 다니면서 집게로 뭐 고물서부터 시작해서 뭐못 그때 당시에는 이제 녹슬은 못 같은 거뭐병 같은 거 폐지 같은 거 이렇게 어깨에다가 이렇게 짊어지고 그런 넝마주의가 굉장히 많았죠 옛날에. 자, 고물이 돈이 되겠다. 고물을 주우려면 양아치 집단에 속해야 주울 수 있었습니다. 고물을 줍는 일을 배우면서 입에 겨우 풀칠만 하고 또 5년을 무노동 착취를 당했지만 그것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넝마주의 집단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아귀속굴이었습니다. 목숨을 건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0대를 돈한푼 받지도 못하고 허송 세월을 보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세상이 많이 밝아져서 넝마주의 사장이 삼촌 교육대로 끌려갔고 저는 겨우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겨우 자유를 찾았습니다.
저는 농마주의를 하면서 고물이 돈이 되는 법을 터득했고 자립해서 어엿한 사장이 되었습니다. 붉은 태양님처럼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지금은 작은 건물도 있고 자식들 아파트도 다 사주고 결혼도 시켰습니다. 지금은 손자, 손녀가 다섯이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식이 없어서 지금도 고물상만 하고 살고 있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싶어서 배운 게 없어서 계속 망설이다. 몇년전 유튜브에서 붉은 태양님을 만났고 그렇게 해서 카페도 알게 되었습니다. 재테크는 생각도 못했지만 태양님 카페를 알고 눈팅만 하다가 태양님이 상한가 터졌다 공개를 할 때마다 그런 종목을 추천비 없이 고점에서 사고 하락하면 또 사고 그걸 반복했습니다. 이상하게도 태양님이 추천하는 종목은 손실이 와도 세월만 지나가면 또다시 상승했고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다가 태양님이 수백 프로 오른 종목, 이 종목은 기술 분석주의인데 끼가 많은 종목이다. 그런 종목에 또 매수를 했다가 크게 하락을 했고 물타기에 물타기를 반복을 하다가 그동안 번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상장 폐지를 당한 거죠. 후에 기술적 분석주와 내재 가치 투자주에 대한 동영상을 몇번 보면서 저는 크게 후회를 했습니다. 재무구조는 좋지 않은데 작전 세력이 강하게 끼어 있다. 재무차트 교육만 받은 사람들한테 추천한다는 말만 듣고 말을 듣고 저는 그때 가서야 제가 하느님께 죄를 받았다 생각했습니다. 후에 어느 날 태양님이 내 카페에 내 지식 재산권을 무단으로 도둑질 갈취하는 유령 회원들이 많다. 더 이상은 미친 짓안 한다. 이제부터 상한가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는다. 이런 동영상을 보고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지적 재산권을 도둑질하는 놈들 더 이상 보기가 싫어서 그런 글을 보고 제가 양심에 많이 찔렸지만 저는 그 후에도 태양님을 계속 도둑질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태양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태양님이 추진하시는 국민기업이 정말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동안 오랫동안 몇 년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최근 공지에 멤버십 회비를 내고 방송에 참여하라는 방송을 며칠 전에 방송을 보고 참 많이 생각했습니다. 태양님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많은 글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회원과 주주님한테 실망하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태양님은 너희를 실험에 들게 하리라 라고 힌트를 주었지만 주주님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회원들이 태양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태양님이 군대 제대를 하고 포장마차 한 내용, 그렇게 어렵게 번 돈으로 무료급식을 한 내용, 그리고 무료급식 하다가 쫄딱 망한 사연 등등 많은 인생 이야기를 듣고 또한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았고 연령대도 비슷하고 고생은 내가 더 많이 한것 같은데 태양님과 제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임을 느낍니다. 저는 제 자식과 손주들 잘 살게 해주는 게 유일한 낙이고 목표였습니다. 지금도 손주들 재산 물려주려고 고물상을 2개 운영하는데 태양님은 제 인생과 너무 많이 틀림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큰 부자는 하늘이 내린다고 한 모양입니다. 어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붉은 태양님께 조건 없이 돕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동안 붉은 태양님 지식을 도둑질해서 번 돈 중 2천만 원을 국민기업 관성을 설립하는데 아무 조건 없이 후원하겠습니다. 좋은 곳에 써주시고 제 후원인 씨앗이 되어 태양님이 그토록 원하는 대한민국 몬드라곤이 크게 성장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태양님이 지식을 공짜로 태양님의 지식을 공짜로 도둑질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인천이니까 곧 빠른 시일 내에 태양님을 뵙고 술 한잔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좀 내주세요. 기부금은 익명으로 처리 바랍니다. 부처님과 하느님께 태양님의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소원으로 매일 빌겠습니다. 익명의 후원자가 2020년 부처님 오신 날에 이렇게 메일을 주셨네요. 아이고, 네, 이것도 이러면 또 죄송해서 어떡하나. 제 지식 재산권을 도둑질했다고. 제가 상한가, 여기에는 안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상한가 당첨해가지고 제가 종목명을 이제 더 이상 공개 안 한다고 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여긴 지금 이제 여기 지금 보시면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이게 다 상한가 당첨입니다. 이렇게 뭐 어땡님 당첨해가지고 해서 이렇게 보시면 나우주님 상한가 당첨 30%, 바람님 상한가 당첨 110% 해가지고 상한가 당첨해서 인증샷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뭐 이 상한가 당첨이요 그냥 제가 추천드리는 대박 주시지만 싹쓸이 사면은요 그냥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날은 뭐 2-3일에 뭐 두세 종목씩 이렇게 상한가가 막 터집니다. 주땡님 해가지고 상한가 여기 원본 저장하기에 있네요. 80.10%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는데요. 상한가 종목 한번 상한가 종목 공개하지 않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검색해보면 자료가 나올 것 같은데 더 이상 뭐 그런 게 안 나오네. 있을 겁니다. 이 자료가 있을 텐데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 지금 여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기 보면 이제 상한가 급등 종목기 41탄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전에 2016년도인가 아무튼 그때서부터 상한가 종목명을 그때서부터 제가 공개하지 않고 대박 주식 시리즈 몇 탄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보잖아요. 디지털 조선 상한가 200% 뭐 이렇게 자 풍강 매수하신 회원님은 종목명이 공개되었으니 오늘 피리 상한가 수익률 공개하삼. 자 대한유팜 상한가, 이화산업 상한가, 뭐 이렇게 자화전자 상한가 331%, 자 국동 상한가 972%,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시황 분석 자료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전부 다 공개를 했어요. 추천한 날짜, 그리고 시황 분석 자료, 뭐 이렇게 쫙 이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공개를 하니까 상한가 종목 터졌으니까 이제 이런 종목을 떨어지면 하락하면 그때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이제 도둑질로
아, 참, 다 옛날 얘기인데, 아, 전부 다 옛날 얘기입니다. 그 저희 카페 회원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이게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제 바닥 분석가 5,400원 30% 상한가 수익입니다. 강하게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뭐 이래서 자, 100% 급등 이후 급락을 한 종목입니다. 뭐 진입하실 분은 손 잡고 자꾸 진입하십시오.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까지 2014년도, 2016년도까지 제가 이렇게 다 공개를 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고 앉아가지고 이제 따라 붙었다가 하락하면은 또 분할 매수 들어가고 분할 매수 들어가고 세월만 기다리면 이상하게도 붉은 태양이 추천하는 종목은 물려도 홀딩만 하면 날짜만 지나가면은 꼭 수익이 나더라.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다가 이제 기술적 분석주화하고 그다음에 내재 가치 추천 종목하고 딱 이제 틀립니다. 이제 기술 내재 가치 추천주는 재무구조는 좋고 저평가되어 있는 거를 위주로 했고요. 저한테 전문적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이제 기술적 분석주로 추천드리는 종목이 있습니다. 재무구조는 약간 좀 좋지 않지만 그런 종목은 단기간에 막 1000%가 오르거든요. 짧으면 1년 안에 1000% 치는 종목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제가 전문적으로 돈 버는 기술을 재무차트 교육에서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투자 가치가 있는 종목하고, 그리고 이제 기술적 분석주가 급등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종목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서 이제 추천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도덕질을, 지적재산권 도덕질을 잘해서 돈을 벌다가 이제 기술적 분석주에 된탕 당한 것 같아요. 재무구조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상장 페이지까지 돼서 저한테 도덕질해가지고 번 돈을 전부 다 상장 폐지 당해서 다 날렸다. 그리고도 이제 제 카페를 못 떠나고 다시 이제 계속 제 추천주를 이제 사서 결국은 돈을 많이 버셨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보시면 카페 분석주 상한가 네 종목 당첨. 여기 보시면은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240개잖아요. 자, 이때 당시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하루에 상한가가 8개, 뭐 10개, 막 9개, 심지어는 15개, 18개까지 상한가 터진 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자, 여기 보시면 5월 7일 카페 분석조 상한가 당첨, 태창 파러스, 아로마 소프트, 마이크로 컨택, 바른손 게임즈, 디지털 대선, 에스 엔진 그룹, 금양,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저희 카페에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다 추천하고 보여주고 시황 분석을 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절대 속일 수 없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시황 분석 자료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도둑질한 거죠. 그 회원이 안 모여요. 이렇게 종목명을 다 공개를 하고 시황 분석까지 전부 다 올리니까 어떤 미친놈이 회비 내고 들어오겠어요. 이렇게 시황 분석 자료로 이렇게 다 올리는데, 어? 자, 성지건설이 뭐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래가면서 우리 카페 완전 바닥 줍니다. 바닥을 잡으면 중장기 홀딩해야 이런 대박이 나오는 겁니다. 바닥 분석가 5,810원, 현재 142% 수익률입니다. 뭐 이래가지고 시황 분석 자료를 이렇게 전부 다 공개를 해가지고 올렸으니. 참, 이거 오래전의 얘기거든요. 벌써 2013년도, 2014년도, 2016년도까지 제가 아마 공개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서 너무 얄미워서 이 도둑질하는 연놈들이 내가 하도 얄미워서 내가 그때서부터 더 이상 상한가 종목명 공개하지 않겠다. 이렇게 카페 시행 규칙을 바꾸면서 이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을 보면 여기 보시면은요 정혜원 추천주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에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제 이게 다 시황 분석 자료입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종목명이 나오고 이제 시황 분석 자료가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카페 운영 시스템을 바꾸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기 2017년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다 지나간 얘기인데 아무튼 그때 지적재산권을 도둑질한 회원님이 제 이번에 이 글을 보고 아까 제 뭔가요? 아 이게 멤버십 회비를 내고 방송 참여를 하라고 한 이유. 이걸 보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그동안에 도둑질한 카페 회비를 카페 회비를 내겠다는 건 아니고요. 후원금을 조건 없이 그냥 좋은 데다 써달라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번에 뭐 아시겠지만 처음 방송 듣는 분을 위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자, 이 멤버십 회비를 제가 받겠다라고 하고 받은 사람들한테만 방송 참여를 하라고 했던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국민기업 관성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들고자 제가 한 것이고요. 제가 추천 비용을 비싸게 받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정말로 남의 지식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그렇게 앵벌이하는 사람들을 제가 맞게 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게 책정을 하고 그런 인간 쓰레기들은 아유 이거 죄송해서 어떡하나 그런 인간 쓰레기들은 더 이상 우리 카페에 오지 마라 그런 차원에서 제가 추천 비용을 비싸게 책정을 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돈이 없는 분들은 제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겠다. 아 이것도 자료가 아까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죠. 아 여기 카페 회비 쪽으로 들어가야 되겠네요. 카페 회비에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50% 할인 멤버십 회비 안내에도 제가 그렇게 해서 기회를 이렇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돈 없는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앵벌이가 아니라 단순 앵벌이가 아니고 정말로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진정성을 보여라.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은 무료 추천주 드리겠다라고 이전에도 했고 그거 아니어도 그렇게 고생한 사람들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그동안에 고생했던 분들한테 제가 사회환원 배당금을 몇백만 원씩 여러분들한테 제가 앞서 보여드렸죠. 몇백만 원씩 사회환원금을 제가 다 지불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회환원금 300만 원, 뭐 큰소나님 718만원, 뜬다님 800만원, 내일 입금됩니다. 자, 입금 처리한 거, 뭐,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가 다 보여드렸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진정성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이만큼 돈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열심히 포스트를 써주고, 그런 분들한테 제가 사유하는 것만 이렇게 책정을 해드렸는데, 이게 이제 입건 받은 회원님이 글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시고 이런 분들한테 제가 혜택을 드리려고 이날 멤버십 회비 안내를 이렇게 적어 놓고 이 회비를 내고 들어오면 저는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는 사람인데 고객의 자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벌어서 내가 돈을 나눠주겠다 이러면 이게 재수없으면 법에 이게 코에다가 끼면 코고 귀에다가 걸면 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회비를 내라, 차라리. 너희들이 나한테 회비를 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회비 내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받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 회비를 받고 제가 그 받은 돈을 도로 돌려주려고 그랬어요. 돌려줘서 그 받은 돈으로 제가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제가 그 받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서 500%든 1000%든 수익이 나면 그 회원들한테 도로 세월이 지나서 다 돌려주려고. 그래서 제가 회비 낸 사람들만 들어와라.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회비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날. 근데 한 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돈 내고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압니다. 자, 제가 이 동영상을 이렇게 녹음한 것을 보고 이분의 마음이 흔들렸던 게뭐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랑 같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고 저처럼 힘들게 부모한테 물려받은 재산 없이 고생하면서 살았고, 근데 거기다가 이제 동이천의 그 양화점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이제 옛날 생각이 나셔서 마음이 좀 움직이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부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얘기하지도 않던 양화점하고 양복점 얘기를 제가 아무튼 땡땡님이 보내주신 자금은요, 제가 그 후원금을 받아서 좋은 일에다가 써야 되는데, 이 국민기업 관성의 목적이 저를 찾아오신 모든 사람들한테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제공하는 게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힘든 일을 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어려운 고비를 다 넘기고 온 사람이거든요. 제가 오늘 땡땡님한테 받은 2천만 원, 하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땡땡님은 저한테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조건 없이 써달라고 이야기했듯이, 제가 조건 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땡땡님한테 제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님이 보내주신 2천만 원은요, 제가 땡땡님 이름으로, 물론 이제 주식 계좌는 제 계좌지만 제가 별도의 연동 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땡땡님이 보내주신 2천만 원을,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가 156편까지인가 연재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다음 주 월요일 날 100만 원어치씩 제가 다 사놓겠습니다. 100만 원어치씩 다 사놓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뭐 한두 번이든 당분간은 수익률이 없을 겁니다. 수익이 올라오면 그 수익률을, 종목명은 제가 공개를 할수 없고요. 자, 종목명은 제가 공개를 할수 없고, 이거는 뭐 공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여기 종목명 뭐 평균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저가 수익률. 자, 요렇게 해서 자, 2천만 원어치를 한 종목당 100만 원 가까이씩 제가 싹 분할 매수를 해서요. 그렇게 해서 평가손익까지 제가 여기다가 뭐 적겠습니다. 100만 원어치 샀는데 48% 올랐다 그러면 148만 원 이렇게 되겠죠. 자, 100만 원어치 샀는데 123% 올랐다. 그러면은 200한 몇십만 원 되겠죠. 이 평가손익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여러분들한테 그 제가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공개를 해서 땡땡님이 저한테 2천만 원을 거액을 후원을 해 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500%가 수익이 나든 1000%가 수익이 나든 제가 수익이 나는 거는 끊고, 그렇게 해서 몇년 동안 제가 계속 재산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늘려서요. 지금 땡땡님이 저한테 보내주신 2천만 원 중에 멤버십 회비 200만 원은 제가 뺄 것이고요. 자,
그 금액은 제가 빼겠습니다. 빼고 나머지 돈으로 제가 몇년 동안 투자를 해서 재산이 5배가 늘어나든 10배가 늘어나면은요, 그때 가서 제가 수익금의 70%는 땡땡님한테 도로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국민기업 관성이 설립이 된 목적입니다. 자, 회원님의 그 뜻을 제가 받들어서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자, 100% 수익이 났으면 원금 전액하고 그리고 수익금 70%는 원금 플러스 수익금 70%, 70%는 제가 땡땡님 재산으로 다시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 30%는요, 어디에다가 쓸 건가? 제가 그동안에 몇년 동안 고생했던, 저의 수익률, 저기 뭐야, 그 고생한 대가 일부로 잡을 것이고요. 나머지는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제가 자금으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땡땡님이 보내주신 그 수익금에 100%, 1000%, 1000% 수익이 난다 그러면 거기에서 1000% 난 수익금의 70%를 원금 플러스 수익금 70%까지 해서 제가 전부 다 돌려드리고요. 나머지 30% 중에 일부는 제 수익금으로 제가 고생한 대가로 지불을 받을 것이고, 그 중에 또 일부는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훗날 계열사를 늘리는데 자본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열사가 하나 둘씩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여기서 인력 창출도 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계열사의 직원들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전부 다 정규직으로 채용하는데 회사를 설립하는 그 자금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한번 입에서 뱉은 말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서부터 곧바로 시행을 하고요. 하느님이 그리고 부처님이 오신 날 땡땡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한테 선물을 주었듯이 저는 되로 받으면 말로 돌려드리는 성격이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벌어서 땡땡님한테 70%다 돌려드리고 나머지는 제 일부 수익금으로 하고 그 중에 상당수 많은 돈은 이 국민기업 관성의 계열사를 늘리게 되는,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 관성의 계열사에 취직하는 모든 직원들은 비정규직이 아니고 평생 직장 걱정 없이 노후 준비, 정년퇴직할 때까지 전부 다 정규직 직원으로 쓰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기업이 하나 둘씩 계열사를 늘리고 큰 기업이 되는데 작은 모멘텀이 될수 있는, 그 주춧돌이 될수 있는 자금으로 기묘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곧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약속 날짜를 잡고, 제가 그냥 술은 제가 술은 사겠습니다. 회원님이 저한테 술 한잔 대접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냥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동영상을 찍게끔 해주셔서 고맙고, 이게 모멘텀이 돼서 하느님이 원하는 세상, 부처님이 원하는 세상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남의 지식을 무단으로 도둑질하는 그런 나쁜 새끼들을 내가 더 이상은 내가 방치할 수가 없다 이러고서 몇년 전에 카페에다가 글 쓰면서 욕도 많이 했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조만간에 만나서 회포 한번 풉시다.
자, 고맙습니다.